지금은 설날이 돼서 부친 전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보이는 것은 조기 포를 떠서 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생선은 안 하고 애들이 먹고 보관하기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이 먹기 좋은 지금 육젓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줍니다. 육젓을 만들고 계신 분은 순천에 사는 우리 제주 씨가 와서 육젓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있네요. 육젓 만드는 솜씨가 있어서 우리 제수 씨가 언제고 이렇게 부침개를 만들어요. 부침개가 저기 있지. 사도도 만들어. 이렇게 고기가 많아서 세게 비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육젓 부침개가 끝나면 산적 꼬쟁이 딱 끼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만들어 놓은 것만 보여줍니다. 천천히 돌려서 산적 꼬쟁이에다가 부침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부침개 준비하는 것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지금 육젓 좀 밑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조기로 포를 떠서 만든 조기젓. 이것은 야채와 고기를 꼬쟁이 끼워서 만든 산젓. 그러면 설날 산적 만들고 부침개에다가 부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